정말 요새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시편 121편으로 받아서 아까 문구에는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늘 변함없이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다. 하지만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구원과 또 영접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전함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저희가 13명이 이제 풀타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녀분, 한 마녀분이 재정으로 또 기도로 이 배를 움직이게끔 동역해 주셔서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만나 뵐 분인데요. 네네. 이분 원래 광고 회사를 경영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방방곡곡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광고하고 계신 그렇죠. 분입니다. 예. 자, 사단법인 비영리 선교단체 복음의 전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고정민 장로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전에는 장로님이 저희 둘을 섭외를 해서 네. 그 영광스럽게도 복음의 전함 모델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 자리에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자리에 앉으신 기분이? 아, 더 훨씬 더 많이 떨리고요. 예. 하루하루가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네. 은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전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그 기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이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전함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참 광고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그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위안과 사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있잖아요. 우리 광고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광고라는 건 어떤 일정한 이미지라든가 어떤 제품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을 위한.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죠. 복음 광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광고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가는 광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광고. 광고. 네. 아, 그래서 이 광고를 보고 그래 맞아, 나 국민학교 때 네네. 나 교회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기도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국민학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장로님 맞으시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은 좀 마음이 강팍해 있지만 그런 예. 마음들을 조금씩 기경하면서 정말 복음을 받았을 때 네. 훨씬 더그 마음이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광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단체 이름이 네. 복음의 전함이에요. 네. 요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 거예요, 얘? 네. 그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 네. 번째는 우리 이웃에게 기쁨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고요. 두 네. 번째로는 그 배틀쉽이라는 그 군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투함? 네, 맞습니다. 네, 전함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단체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 같은,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배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유람선이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하는,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전투함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복음을 멋있다. 전하는 전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 전하다, 전하다. 전하다, 전함. 동사의 명사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는. 전투함. 맞아요.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갈 때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그냥 흥청망청 건널 것이냐, 아니면 전투함을 타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건너갈 것이냐, 네.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자,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복음의 전함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친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신 건 아니거든요. 예. 이야기도 그렇죠. 많이 나누고 네. 뭐 식사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해하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하고 친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보는 뭐 신문, 또 TV, 또 뭐 버스 정류장, 뭐 지하철 예, 이런 예. 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마음들이 좀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는 예. 그런 표현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 여기 샘플이 네. 좀 있어요, 그죠? 샘플을 좀 갖고 왔죠. 자, 오! 이분이 누구실까요? 야, 짠짜자잔! 야, 잘생기셨네요. 네. 그런데 이 문구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담으시나 봐요.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 인생의 여행에서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갈 곳을, 하나님께서 돌아갈 집을 미리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의 여행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즐겁잖아요. 그래서 예, 예. 부활과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쉽게 또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를 네. 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말씀으로 네. 또 맺음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 다음 거 봐요. 그 다음 거. 아니 그걸 갖다가 제일 친숙한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어머네. 네 누구예요? 네. 어머나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네. 저네요. 예. 쑥스럽겠다. 본인 예. 거 들고 있으려니. 괜찮아. 예.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문구들이 보면 저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가수. 그리고 소양 씨도 계시고. 예. 지금 뭐 어머어머. 요 분이 저기 있잖아요. 탤런트. 네네네. 어? 아유, 언니 이름이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네. 윤유선. 예, 윤유선 언니. 예, 윤유선 언니. 예. 또... 네, 엄정화 씨도 계시고요. 예, 예. 아, 우리 후배님이시네요. 네, 네, 네 저도 예. 있고. 근데 그 외에 박지현 씨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저 보세요. 예. 네.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 스타들 이분들 전부 재능 기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재능 기부하신 분들의 얼굴이 있지만 요 뒤를 좀 볼게요. 뒤가 진짜 이게 복음이죠. 네, 맞습니다. 사형일 중심으로. 네. 네, 앞에는 그런 친숙한 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연예인 분들이 내가 받은 달란트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제 자녀라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 말씀을 주시고 예, 예. 뒤에는 이제 사형일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전도지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요거 영어 잘하시는 분 좀 읽어줘야 되는데. 네. It's okay with Jesus. 아 해석도 해석. 네. 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만사 오케이다. 이거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장로님, 네 이거는 어디에다 쓰던 문구예요? 아, 한 3년 전에 네. 군인 목사님들, 군종 목사단이 네.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네. 군에서 정말 우리 애들, 내 새끼들이 정말 많이 우울증을 겪고 많이 또 자살한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군에서 보훈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드린 기부해서 만들어진 캠페인인데 그냥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군선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괜찮다. 괜찮아. 나랑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몇 편의, 12편의 광고들을 제 기억으로는 군에 기부를 해드렸는데 군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예. 작년에는 국방부 장관이 저희 상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말 자살과 우울증이 많이 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제가 신문 네. 하나 들고 있거든요. 네. 자, 요게 저기 언제적 신문이냐면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 전면 광고예요. 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복음의 전함 첫 번째 광고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4년 10월경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네. 허락해 주셨는데 네. 그 첫 번째 광고가 일간지의
이제 전면 광고였고요. 네. 기독교 신문을 할 이유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난큐추안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처음에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적으려고 했더니 그러면 아 이거 뭐 이렇게 또 바로 네, 그래서 또. 바로 접을 것 같아서 쭉 읽어 보시면 정말 사랑하시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그러면 예. 훨씬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냈는데 아, 저 광고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영접과 회심이 있었습니다. 예.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그 다음에 큰 글자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 모델은 누구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네. 잘 모르시니까 지금의 만약에 한다면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하시겠지만 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좀 비용을 내고 렌탈을 하는 그 컷이었습니다. 이미지 광고 네, 맞습니다. 모델. 아, 네. 아이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아 우리 바로 그냥. 그럼. 밥만 사주면 되는데 밥 한 끼 밥 먹으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광고는. 어떠한 수익을 내기 위한 네. 제품을 광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예. 이미지 광고라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뭔가 이득을 위한 광고거든요. 예.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그런 광고인데 네. 그럼 복음의 전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 저희의 광고는 눈에 보이는 수익은 없다. 하지만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정말 많은 구원과 또 영접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음의 전함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저희가 13명이 이제 풀타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마녀분, 한 마녀분이 재정으로 또 기도로 이 배를 움직이게끔 동역해 주셔서 예. 지금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이 복음의 광고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그동안에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전단지 보여드렸잖아요. 재능 기부한 우리 연예인들 얼굴 사진. 이거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그 전도지를 그냥 만들어서 많이 보내드린다고요? 네, 50명 이하의 성도가 있는 건강 교회에서 신청하시면 예. 뭐. 매번은 안 되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이제 저희가 전도지를 보내드리는데 네. 예, 얼마나 보내요? 1,000장씩 보내드려요. 1,000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3,000개 교회 정도 보내드린 것 같거든요. 3,000개 교회가 같아요? 네네네. 1,000장씩 3,000개면 몇 장이에요? 네. 지금도 와. 너무 많은 교회가 또 기다리고 계시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이나 사항 때문에 그런데 일산에 있는 한 교회 5분이래요. 그러면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받으셨으니까 놀이터 가서 전도하셨는데 하여튼 한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더래요. 이걸 안 버리고 갖고 오셨다고. 근데 정말 수많은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교회 광고지 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예배 순서가 있고 또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있지 예수님은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못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가족이 다 오셨다는 그런 간증도 있었고요. 예. 그 이따 말씀 올리겠지만 이제 해외에서 진행을 할 때 아랍어로 이제 저희가 광고를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그 무슬림이 다시 회심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들도 그래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자료 그림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보시면서 좀 설명해주시면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뉴욕의 타임스퀘어고요. 뉴욕?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태국의 12개 지하철역을 저희가 이제 광고하면서 이제 호주의 시드니와 오클랜드 또 여기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에 저런 광고들이 세워집니다. 소영 씨네. 4차 때부터는 이분들은 다 누구예요? 브라질 난민인데요. 브라질. 4차 때부터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교회뿐만 아니라 네. 현지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아프리카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는 일들이
4년 반 동안에 이어지고요. 4년 반? 네.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자는 이름으로 네. 경상도의 부산, 또 전라도의 광주,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463개 교회가 있는데 예. 420개 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합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뉴욕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고를 그거 제가 알기로는 네. 그거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기회가 그렇게 자리가 안 난다고 자리가 없다고 공간이 네네. 네. 그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일을 국내에서 하면서 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핵심적인 곳에 복음 광고를 세워보자. 그러면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더 자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북아메리카의 뉴욕의 타임스퀘어였는데 아까 보신 광고판이 정말 잘 보이는데 저기서 광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 돈이 없었어요. 돈이. 그렇지. 네. 그거 비싸잖아요. 그 하던 광고회사 20년 정도 운영했던 회사를 이 단체가 이제 허락되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이 단체에 이제 좀 기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광고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로님 저 사비로 네, 그렇죠? 네. 사비로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 뉴욕 광고는 사비 적어도 사비셨어요? 아니요, 그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거를? 이제 많은 분한테 여쭤보는데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동네도 아닌데 저기다 누가 후원하고 누가 저기다 기도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 뉴욕에다. 예. 그런데 그때 네.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이 고정민인데 네.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서 저한테 말도 안 거시겠지만. 네. 아, 정민아, 너 그때 그거 왜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블로의 동역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예.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저게 없어야 되는데 정말 원하는 12월과 1월 달에 딱 두 달이 비어있는 거예요. 광고판이? 저 공간이? 네. 뉴욕에? 네. 뉴욕에서 광고가 내려진 적이 없는데. 네. 정말 카운트다운 하는 그때 정말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네. 2016년 12월, 2017년 1월 딱 두 달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큰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 첫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쉽지 않지만 어렵게 이제 유학 자금을 보내는데 네. 저도 이 단체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의 급여를 받거든요. 네, 근데 네, 네. 그 급여 갖고는 도저히 그 아이의 유학 자금을 댈 수 없었는데 그냥 부모 된 마음에 되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등록금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으셨어요. 네. 근데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금하고 그 등록금하고 정말 똑같아요. 정말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또 금액이 똑같대? 어쩌라고? 역시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으시다라는 생각에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계약금으로 드리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뭐 순천, 뭐 고흥, 뭐 전라도, 광주에서 뭐 5천 원, 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필요한 비용 2억 원이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만들어져서 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기 아들 등록금은 어떻게 했어요? 아,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가 조금씩 장학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마치고 예. 이제 군에 와 있고 그리고 네. 나머지 1년이 있는데 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으로 네. 네, 지금 잘 다니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일간지부터 아까 이거부터 시작을 했지만 광폭을 네. 크게 해서 계속. 뉴욕부터 해서 네. 아시아 뭐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네. 국내에 들어와서 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네. 자, 우리나라를 7개 권역으로 나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를 나중에 했을까요? 해외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양 6대주를 네. 하나님께서
각 대륙별로 진행하게 하셨고 네. 4년 반 동안에 그 일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많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신데도 야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일들이 우리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00페이지짜리 계획안을 만드는데 그 제목이 뭐 저희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을 전도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교회를 섬기지만 정말 한 지역에 목사님도 모르거든요. 교회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마지막은 평양이라는 곳을 놓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 보훈강을 세우고 이 일들을 진행을 계속하게 하신다면 마지막은 평양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부산에 저희가 한 교회를 모르거든요. 전라도에 한 교회를 모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500여 개 교회가 같이 참여하고 전라도에서 또 제주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63개의 교회 중에 420개 교회가 같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 교단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오직 복음만 전한 일들은 그러니까 모두 지금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뭐 교파 그런 떠나서 예예 네. 그냥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그게 민족이나 국가나 언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예수 아래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 이 연합하는 일들을 참 많이 열매로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 우리는 이 복음의 전함에 정말 재능 기부해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용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저 함께하시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고정민 이사장님은 그냥 전도지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길거리 가면 보통들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주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은 있지만 그동안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 많은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 모았다는 거예요. 진짜 초기파적으로. 저는 진짜 우리 고정민 장로님 이렇게 뵈면은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를 저는 그때 느껴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아니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 교회가 몇 개라고요? 463개 교회. 그중에서 몇 개 교회가? 420개 교회가 같이. 거봐요. 거의 전부잖아요. 제주도에 저희가 한 교회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한 분의 목사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역에 저희가 이제 교회마다 이 현수막을 보내드리고 같이 다 참여하시고 두 번의 거리 전도가 있었는데 한 천여 분씩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거리 전도 때 서울과 광주와 부산에서 그냥 그 두 시간을 전도하시려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여행하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너 제주도 오니? 왜? 했더니 네 사진이 이따만하게 붙어있어.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복음 광고 한다고. 제 사진은 저기 광주에 아직도 붙어있어요. 광주 광역지에 가면 아직도 붙어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에 강원도에서도 연락 왔죠. 의정부에서도 연락 왔죠. 전 진짜 연락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개인 간증 얘기 좀 들어볼게요. 모태 신앙이세요 장로님?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천정에도 또 베개에도 다 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제 종교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네, 맞습니다. 뭐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할머니는 종교가 없으신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가 절에 자주 그러다가 그러던 분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이렇게 술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업이 뭐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 교회를 다녀오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술 담배를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셨는데요. 네. 교회를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고.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를 누가 또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상관없고 네, 네. 뭐 어머니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뭐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죠. 바지저걸이 신앙이라고. 바지저걸이 왔다. 근데 교회 출석하시면서 이제 성장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의 그러면은 아, 나의 예수님. 그분은 언제 만나세요? 우리가 30대 중반 조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조금 뭐 조금 약간 당황스러울 때는 우리가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 최고의 답이죠. 네, 그런데 한 발 뺄 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는데,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이 마음 안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훈련 받는 동안. 네. 아, 훈련 받아야 돼.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도 술을 가끔 먹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근데 여기다가 술 한 방울도 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성전이니까. 예, 여기 예수님이 네. 계시다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할 때인데, 98년 1월 1일 IMF 시작할 때 예, 그때 예. 사업자를 냈는데 네. 약 19년 동안 정말 잘 운영이 됐고요. 그 가운데 뭐 잘 아시는 우리 정말 낯익은 뭐 뭐 삼성이나 소니 이런 브랜드들 광고들을 많이 하고 네. 뭐 우리나라 광고도 하는 그 청와대 대통령실도 광고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 아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안에 술을 한 방울도 못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하실 때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10여 년 동안 저녁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뭐 식사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네네. 얘기를 예. 안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높으시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밥을 한번 사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네. 그래서 청와대 뒤편에 있는 한정식집에 둘이 갑니다. 그때 막걸리가 옥수수 막걸리 되게 유행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한 잔을 주시는 거예요, 둘이. 근데 그러면 아 제가 뭐 이렇게 뭐 몸이 뭐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그때 보통 때 외우지도 않은 막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뭐 이런 이거 내가 왜 이러지 막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예전에 먹었는데 예.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술 안 먹는다. 혹시 예수 믿으시냐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거기서 또 전도까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한정식이 오랫동안 음식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 있죠. 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기분 상하셨네. 네. 기분 상하셨어 그분.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있나? 아니 갑자기 밥 먹기 전에 애가 갑자기 예수를 믿으시냐. 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 이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밥만 맛있게 드시고 오시죠.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이 없는데 일은 이제 뭐 못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데 아,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다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일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뭐 그 이후에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예. 뭐 그분의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야, 저 사람들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 그리고 저 사람들 정말 깨끗하게 일하더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할렐루야. 분이시죠. 예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복음의 전함 회사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반 회사 네. 하실 때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일반 회사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저 저기 품성부터 바뀌잖아요. 인격도 바뀌고.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아직도 많이 안 바뀌었고요. 아니 그래도 뭐 무슨 아니, 얘기는 들으셨죠. 아까 조금 아까 그 술 그 에피소드만 네. 해도 그 바뀐 거거든. 그럼요. 네. 드셨던 분인데. 제일 이렇게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변화되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안 되면 되게 하랍니다. 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좀 표현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찾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멈추어 서는 게 예, 그렇지 않다. 또 내지는 좀 막아진다 한다면 예.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는 그런 변화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지금은 복음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수익을 내는 광고 회사를 하시다가 그럼 지금 복음 광고를 하면은 수익이 안 나는 회사로 이렇게 전환을 하실 때 네. 비용의 전도 단체라니까. 내 마음에는 이제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네. 이제 아빠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제 아내분도 계시고 어떻게 부인께서는 부인께서는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내도 지금도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절에 자주 가세요. 네, 그런데 아내도 이제 불교의 뭐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예. 결혼하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갔었어요. 근데 혼자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 때?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지만 저의 썬데이 크리스천은 아직 계속 ING였고요. 지금은 뭐 저보다 훨씬 예수님하고 가깝게 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거듭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그 잘 나가던 진짜 IMF 아니라 뭐래도 정말 한 20년 동안 잘 나가던 광고 회사를 하시던 분이 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수입도 안 생기고 네. 아무것도 없는 복음의 전함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까? 저희 회사에 그 요사에는 많이 없는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꽂아놓는 통 있잖아요. 아, 예, 예,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배달하시는 분 거기다 말씀을 적어갖고 오는 거예요. 누가? 배달을 하시는 분이. 하시는 생수, 분이? 네. 생수 배달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전국을 하나님께서 배달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일을 나 혼자만 이렇게 생활하라고 주신 것 같지 않아서 전국을 배달할 때 정말 계약을 깨고 발로 차기도 하지만 거기다 생수통에다 말씀을 저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뭐 섬기는 교회에서 공예배와 뭐 11조 감사헌금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고 살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생수통 배달 아저씨가 계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믿는 분들이야, 아유 아이디어 좋네요 하시겠지만 그렇죠. 안 믿는 쪽에서는 뭐. 진짜 계약을 끊을 수도 있는 네. 일인데 그렇지. 거기에 감동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사모님도 다 허락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잘 나가던 회사 20년 동안 하던 회사 접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하겠다 할 때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잘해봐 이게 아니라 여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여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 허락 받았고, 네 허락 받았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그때 아마 제가 기억을 좀 좋은 식당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뭐 아이들이 특별히 그때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밥 먹고 나오면서 이제 저한테 말고 엄마한테 그럼 본인 그 큰 아들이 이제 자기 돌아와야 되냐고 유학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지, 네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해주신 거고 앞으로 것도 예수님의 일들이니까 아빠의 일이 변화됐다고 변화될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네가 기도해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있습니다. 네, 네. 큰 변화 없이. 그래서 이제 내 사제를 털어서 아까 여기 우리 봤습니다만은 신문에 2015년도 1월 27일 날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복음의 전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것도 우리나라 이거 큰 일간지잖아요. 그렇죠. 이 전면 광고 이것도 만만치 않는 이거 사람들이 거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아주 잘했어 이렇게 세자일 줄 알았더니 세자더라고.
미쳤어라고 하더라고요. 미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미친 김에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 또 하나 또 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다음 또 내요? 예. 다른 신문사에? 네. 동아일보에. 네. 그래서 그 일들이 또 미쳤어요? 네. 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네,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전하지 못하고 나만 품고 있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거든요. 네. 아 좋으시겠어요? 네. 미쳐서. 아, 네. 아주 좋습니다. 아니 난 부러워요. 진짜 이렇게 예수 미친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요즘 저 전국 방방곡곡 또 일 벌리셨죠? 복음 전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었고 더 어려워도 이 일들은 전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지혜로워야 된다는 마음 주신 것 같아서 지혜가 있어야죠. 네, 네. 이 시대에 끊겨지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야 뭘 뭐 얘기를 하고 뭐 이게 전도지를 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복음에 전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뭐 제목도 멋있어. 야, 그러니까요. 이 홍보 영상이 있거든요. 자, 홍보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두입니다.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제가 이번에 참여하는 복음 광고는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에 복음 광고를 싣고 대한민국 48개 권역에 복음을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코로나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복음 광고로 전하고 지역교회로까지 인도하게 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우리의 참여가 이 땅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춰진 복음 전파를 되살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교단, 교파를 넘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800만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네. 오! 오! 아니, 버스! 아니 버스에 좀 아까 붙어있던 분이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 그러니까 이제 전국 48개 권역으로 돌아다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읽어주신 많은 보험 광고들이 이렇게 고정된 판에 적혀 있어서 근데 버스는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좁은 노선이 있죠. 예, 그리고 적을 수 있는 글자들이 참 작잖아요. 네. 그리고 요사이 교회가 어떤 말을 해도 욕을 합니다. 네. 그래서 5개월 동안 이렇게 간과하면서 주신 말씀이 정말 요새 시대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시편 121편으로 받아서 아까 문구에는 힘들고 두려우십니까? 늘 변화없이 당신을 지키시고 늘 변화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시편 121편 그 이야기만 들어가고요. 예. 뭐 물론 저희의 단체 이름 절대 안 들어가고 네네. 교단이나 교파 이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버스는 노선이 있으니까 자기 다니는 길만 있고 택시는 뭐 저 아무데나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 1000대 버스 1000대가 도합 2000대가 그 매일 다니 매일 네. 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내년 2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 현실적인 얘기를 또 저 장로님 좀 해야 되겠는데 네네.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 광고판을 붙들고 다니겠지만 네. 이게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광고비가 그렇죠. 광고비 금액이 버스 1000대 택시 1000대를 진행하게 되면 한 달에 10억, 두 달이면 20억이 되거든요. 근데 계획은 일단 세워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한 지역에 교회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리고 최근에 이 교계? 잘 모르지만
10억을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걱정은 되지만, 그런데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가고 있고요. 네. 또 그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셔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해야 돼? 네, 진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몰랐어. 그렇지. 개인적으로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죠? 어떻게 네. 버스 한 대, 택시 한 대를 내가 하루를 섬기겠다 그러면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8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3만 5천 원을 내는 분이 6만 분만 계시면 그냥 이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6만 분이 안 계실까? 훨씬 더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의 예산은 20억이지만 훨씬 더 많이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전라도 순창, 또 고창, 또 마라도까지 정말 가지 않은 모든 지역에 예수의 물결이 넘겼으면 좋겠고요. 네. 48개 지역이라 그랬죠? 네. 그럼 뭐 우리나라 거의 다네 뭐.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 버스가 있잖아요. 교회 버스도 있죠. 뭐 이렇게 소형차도 있고 대형차도 있는데 복음의 전함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파일을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붙일 수 있게. 네, 그럼 붙이고 다니시면 하루에 6만 교회라는데 두 대 차량만 붙이면 하루에 12만 대가 움직이게 되고, 주일만이 아니라 그냥 평일에도 며칠 돌아다니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까 뭐 1일 3만 5천 원이면 이렇게 후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차량들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보험 광고를 붙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It's okay with Jesus라고 이제 차량용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함에 접속하시면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10만 장 만들어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각자의 차량에 또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시면 정말 많은 이렇게 또 예수의 물결들이 또 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의 전함으로 연락하면 그건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복음 광고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실제로 갖게 된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저 친숙한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보고요. 그 읽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는 잘 전하고 다니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전함을 많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아니 저거는 저는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방이나 이렇게 그렇죠? 그 교회 소그룹들 있잖아요. 소그룹들에서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소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면 10명씩 이렇게 소그룹에서 같이 하면 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혼자 하기가 조금 좀 쑥스러울 수가 있거든. 네. 소그룹에서 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주도하셔서 아니면 교회에서 직접 나서셔서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고 그렇죠. 제일 좋죠. 그게 또 목사님들이 또 직접 얘기하기가 그러면 소그룹에서 하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이제 5대양 6대주 다 돌았고 뭐 일단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식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저 버스가 저 문구를 달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될 것 같고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럴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심한 말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메시지를 달고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면 아마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전이나 뭐 이런 거 계획보다는 그냥 저희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인데
양이 무슨 계획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요. 네.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런데 뭐 계획과 준비는 하고 또 언제든지 유턴하고 언제든지 멈춰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요새 그 버스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아이돌들 생일이니까 뭐 생일이면 뭐 이렇게 누구 생일이라고 여러 번째 생일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 광고하고 버스에 광고하고 막 이러는데 참 우리가 제일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와 이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버지셔 막 그러면은 그 하루에 3만 5천 원 그리고 왜 본인이 생일날 왜 교회에 이렇게 밥도 한 번씩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못하잖아. 예,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못하니까 다른 그 방법을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 광고로 그럼.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여기에 많은 분께서 헌신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정말 좋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소그룹들 있잖아요. 네? 소그룹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그룹에서 얘기하면서 우리도 다 같이 동참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그냥 이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예수님 마음만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희를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이 장로님 거기다가 교회 이름 하나 넣어주면 당회도 빨리 통과되고 또 교회에서 후원도 많이 할 텐데라고 얘기 많이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이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좀 느리게 가도 좋고 좀 못 가도 좋고 그냥 우리 집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전국에서 전북 지역 갔더니 정말 제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그 넓은 전북 전라북도에 한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한 분의 목사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일이 진행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이미 승리한 게임을 가지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니 거기 저 아는 목사님들이 있고 뭐 이랬으면은 일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았죠. 예. 대한민국 전도하다 부산역 광고할 때 그 간증이 있네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산역이요. 네. 그 부산에 이제 그 KTX 역의 대합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험 광고를 걸려 했더니 안 된다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그런데 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광고비를 다 내래요. 네. 내고 선불로? 네. 내고 광고를 걸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컴플레인을 하면 바로 내려야 되고 대신에 광고비는 못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소양 씨 얼굴이었죠.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무섭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가장 크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절대 그때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정말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없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온전하게 붙어져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방곡곡 우리 복음 심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우리나라 그 복음 초창기 때는 이게 맞았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구호가 맞았어요. 네네. 이것도 복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요. 영어 좀 쓸게요. It's okay with Jesus. 괜찮아.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이걸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강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끌어올려고 했다면 이제는 감성. 이 감성을 건드려 줘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게 워낙 많아서 이 막 복잡한 속에서 깔끔한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깔끔한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 방법은 조금 좀 구원은 바뀌었지만은 이 복음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거든요. With Jesus. 예수 천국 불신족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있잖아요. 이 방법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날 옵니다.
누가 복음을 광고할 거라고 꿈에나 상상을 했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한 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5대형 6대주를 돌고 돌아 다시 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 아멘.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들어 사용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